힘들어. 다음 바로 할게요. 아까 CRC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풀었는데, 네, 이 CRC 부분이 조금 처음 보시면 조금 헷갈릴 겁니다. 지금 TX 데이터의 두 번째 데이터부터, 다시 말하면 0xFF, 0xFF를 제외한 CRC 전까지 데이터를 CRC로 calculate 한후그 데이터의 마지막 두 비트만 CRC로 넘겨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CRC array send 부분을 몇개 어레이로 만들어 놓고 그 어레이에 CRC calculate를 사용해서, 이거는 펑션입니다. 사용해서 이제 넘겨줄 거예요. 여기 이제 데이터 랭스가 있네. 갑자기 헷갈린다. 보시면 지금 여기 10바이트, 그리고 아니다. 여기 10바이트, 여기 10바이트,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원래 6바이트에서 총 16바이트를 다음과 같이 보내는 거였는데, 지금 6바이트가 추가됐죠. 그럼 여기는 이제 22가 되어야 됐고, 22를 이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22바이트는 이제 CRC array send가 몇 비트 체제인지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CRC array send를 저는 이제 넉넉하게 10개 비트로 잡았거든요. 근데 이거 10개 비트도 잡아도 되는데, 뭐 낮춰줘도 상관없긴 한데, 저는 일단은 넉넉하게 잡았어요. 그러면 CRC array send라는 이 32비트 체계에 한 어레이에 32비트가 들어가는 거죠. 맞나? 32비트 어레이 체계. 네, 32비트. 유니트 32의 어레이 체계에서 22개를 TX 데이터 두 번째, 그러니까 0, 1을 제외한 것부터 22개 데이터 바이트를 CRC array send로 보내줍니다. 그럼 여기에 차곡차곡 쌓이겠죠? 차곡차곡 쌓이는데, 얘는 8비트 체계. 그러니까 얘는 8비트 체계에 있는 데이터 바이트 22개를 32비트로 넣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그러니까 8비트니까 4배가 더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4배가 큰 거예요. 4배가 큰 거니까 지금 이 데이터 바이트 수를 4로 나누면 이제 4개 어레이를 계산하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5개 어레이로 이렇게 축축축축 쌓아놓고 그 5개 어레이를 calculate해서 CRC value로 보내주는 겁니다. 여기 부분은 데이터 받는 부분과 맞춰야 돼요. 데이터 받는 부분이라는 말은 인솔 오른쪽 부분에서 데이터를 또 얘는 여기서는 이제 CRC calculate를 하지 않고 데이터를 받아들인 거를 쌓아서 다시 calculate해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여기 적어놓을게요. CRC 뭐라 적지? 그거 뽑아서
소리가 안 돌아가네. 인솔 파일 컴페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지금 다 완료됐죠? 그러면 빌드 시간 한번 체크해 볼게요. 5분 20초 빌드 하셨으면 똑같이 처음과 같이 여기 그 왼쪽 보드를 키고 여기다가 똑같이 얘를 다운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해주면 돼요. 아까 빌드를 했으니까 로드를 할게요. 그러면 완료. 왼쪽에서 완료. 끝.